SNS를 통해서 후보 간의 어떤 청렴성, 정책적 비전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 토론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그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뭐 검증의 기회, 또 우리 정책을 알려주시는 기회가 많을수록 좋다고 제가 우리 문재인 후보와 저의 정책적인 내용들을 좀 비교해왔는데 전인범 전 특정사령관 등 영입 논란도 있었고요. 또 계속되는 문 후보님의 측근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양시에서 전국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혁신 공정 인사 시스템을 운영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너무 차기 정부로만 미루고 계시는데 마냥 미룰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문 후보님과 저의 정책적인 차이를 비교했는데 전체적인 문 후보님의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들고 있어주시죠. 아, 네. 예, 그 400조 국가 예산 중에서 28조 7% 조정해서 만들 자신은 없으십니까? 1년에 100만 원을 줬을 때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청년 문제를 푸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복지 정책을 넘어서 복지하자는 겁니까? 철수시키자는 마냥 겁니까? 마냥 좋습니다. 사드 문제는 자, 시간 다 찬성이냐 반대냐는 문제가 아니라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한미동맹과 연관돼서 가야 된다. 자, 개혁에 대한 어떤 사이다 바람보다도 안보 외교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시기마다 상황마다 실사구시적 국익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이냐 반대냐 뭐 이런 논리는 아주 위험하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어떤 안보 전략 어떤 목표를 합의하는 기구를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저는 제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아무리 초당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 중심 속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전격적으로 사임했습니다. 자, 만약 홍 회장이 최성 후보와 함께 이번 대선을 함께 치르자, 함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올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단호히 거절할 겁니다. 언론사의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던 분이 이런 정치적인 중요한 국면에서 대권 행보를 한다는 것 온당치 않고 언론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에는 개입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많이 지지 기반 약하지만 노 땡큐입니다. 네, 치매 국가 책임제 네. 제가 1호 공약으로 내놓은 건데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또 치매 전문병원도 전국 곳곳에 설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만 하는 전문병원도 좋지만 노인 종합병원을 지자체별로 만들어서 정말 원스톱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질병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줘야 될 때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뭐 동의하고요. 공감하시겠죠? 동의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11대 국회의원 시절에 지금 최초로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을 만들 때 제가 원내부대표로 또 적극적인 그 입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충분한 복지적 담론을 담아서 만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님 제가 드린 안대범 후보님 별명 마음에 드세요? 예, 고맙겠습니다. 네, 잠깐 이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좀 봐주시겠어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계승,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계승. 저는 제가 대통령 되면 국정조사 시킬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선한 의지는 이야기하신 분이 우리 토론에서 뭐 문 후보님 이야기 나오는 분은 또 아주 야멸차게 문제제기를 하셔버리고 과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계승인지 이명 박근혜 정부의 계승인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 국민들에게도 이 자리에서 좀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죠. 예, 저는 확실한 민주당의 조수 상당히 어려운 사자 성꾼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만일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무총리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소규 조수가 저한테 선택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북핵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혁신과 통합을 할 수 있는 저의 가까운 진영이 아닌 최고의 전문가를 선택을 할 겁니다. 이게 반대 진영. 진영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기회만 되면 우리 문재인 후보님한테 안희정 후보냐고 맞짱 토론하자 하는데 뭐 꼴찌 후보인 4등하고도 맞짱 토론하실 용의가 언제든지 있으시죠? 우선 아까 뭐 이재명 후보님이 기본소득으로 이제 아주 트레이드 마크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약 67조 이제 소요가 되고 물론 뭐 자체 예산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청년 배당을 또 연 100만 원 정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님이
집권해서 운영하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왔던 것처럼 국가 총부채가 8천조고 대단히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성이 높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들 듣고 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작년 6월에 포브스지에서 한국과 스웨덴, 노르웨이를 재무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국가 부도 위기,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지지자들이 제안해 주신 SNS 대통령 후보 최성호로서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 만나면서 대통령 후보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